NIB 남인천방송 팡팡 노래교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자 우리 손! 하이!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자 손! 하이!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를 맞이해보자 어머니 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요 우리 여러분 노래교실 어머니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박상훈입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예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 참 환한 얼굴이 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일로 옮기셨네. 예. 자 오늘 바깥 날씨도 아주 화사하고 요즘 날이 아, 곧 또 여름도 다가올 텐데 이 계절만큼이나 멋스러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전 옛날 학창 시절에 가장 즐겨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중앙극장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영화 배너 아십니까? 그 배너의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입니까? 세상에 직업이란 직업을 다 합니다. 어? 못 해볼 직업이 없어. 저는 오늘 모시는 분이야말로 그야말로 탤런트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사업이면 사업. 또 제가 웬 술? 아, 그 선생님 술을 잘 하십니까? 아, 제가 그 많은 그 우리 인천 주민 어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면은 가장 어떤 남자분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오늘 초대분은 초대 가수 이분을 지적을 하더라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정말 그야말로 2016년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미남 슈퍼스타입니다. 우리 이동주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동주 선생 나연나 갑니다. 바람이 푼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박수!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떻게 보면 내리고 말아
아이고 이동규 씨 만나 반갑습니다. 아 더우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땀도 닦으시고. 이야 예, 예. 정말 아. 어떠셨어요 여러분? 참 반갑지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술이면 술은 참 술. 아, 아 술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마시고 예예예 예, 예. 좋아해요. 뭐 저는 뭐 못 먹는 게 없고 아. 술. 아직까지도 이것도 하고 다 해요. 이동주 씨는 고향은 네. 어디십니까? 아 저는 고향 태어나 충청도 청주에서. 아 충청도 네. 청주. 네, 네. 네 청주. 예. 네. 이야 부산이죠? 아, 전 부산 모십니다. 아, 예예. 예. 예. 근데 이 충청도 양반들이 보면 MC들도 많고 어 참 제주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충청도 사람들이 많지요. 글쎄 말이에요. 어, 개그맨들이 많죠, 그죠? 김학래 예, 씨 예, 예, 예. 그래서 비롯해서 비형들이 많아, 비형. 어. 이 제주 있으려면 비형들이 제주가 좀 있거든요. 제가 비형. 아까도 제가 서두에 우리 이동준 씨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정말 영화 배너의 주인공 같은 정말 만능 제주꾼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근데 원래 직업은 뭡니까? 연기자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네, 지금 직업은 가수입니다. 아 지금은 가수인데 아, 가수. 원래 옛날 데뷔하실 때는 아 뭐 데뷔할 때는 제가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죠. 그랬군요. 예, 영화배우로 데뷔하고 영화는 한 몇 예. 편이나 영화는 제가 한 17편 정도 주인공 너무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종상에서 그 남자 신인상을 타니까 연예예술상에 아, 대종상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 옛날 기억날 거예요. 그 야망의 세월 그죠. 그거 기억나죠. 예. 그때 90년대이죠. 그건 드라마 처음 할 때가 벌써 26년 됐네요. 예. 아, 그럼 영화도 했었고, TV 네. 드라마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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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뭐 만능 탤런트십니다. 그래서 드라마, 연애 활동 한 30년 했죠. 30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그게 바로 뭐냐. 노래하는 가수. 가수. 그럼 가수. 선배 가수 중에서 아까 나야나를 처음 부르셨는데, 예. 이 남진 선배를 가장 좋아했나 보죠? 아, 좋아했죠. 남진 선배 좋아했고, 제가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그래서 어떤 그 가수들의 어떤 라이벌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수로 데뷔하면서. 내 라이벌은 없다. 아, 내 라이벌은 없는데, 오직 한 사람 굳이 예. 있는다. 하면은? 있다면 누구냐면은, 요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홍라 씨구나. 네. 내 집 고객이 이미 따라갈게. 네. 이야 참. 그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그 사람의 그 선배의 빈자리를 메꿀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빈자리를 메꿀 사람이 바로 나다. 이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홍라 선배의 팬들을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노래 가수들 중에서 팬이라면 나홍라 씨. 그 다음에 남진 또 오르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훈아 씨 팬을 제가 다 지금 흡수하고 있군요. 흡수를 예. 다 하고 있죠. 전국에 나이는 맞나요? 제가 있으면 우리 전 인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요즘에 이 노래교실 전국의 노래교실에서 이동준 씨가 데뷔했다 이게 이 노래가 막 인기 차트 올라간다는데 아니 지금 신곡을 낸 게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오히려 첫 번째 데뷔하면서 미안해요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거든요. 원래 데뷔는 예, 김진용 씨 작곡인데 김진용 작곡가라면 남행열차를 네, 비롯해서 남행열차, 뭐, 가인 살랑살랑 뭐, 그리고 많죠? 거짓말 예. 뭐 등등 많죠. 많은데 곡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부르기가 좋은 곡은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걸 이제 피하를 했었죠.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서른도라고 가수 서른도란 그 친구가 마 친구야 빠른 노래 경쾌한 노래 하나 내가 만들어줄고 마 아, 그래서 그거 만들어준 게 누나예요. 아 누나 누나 누나야 누나야 누나, 아, 누나야 아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예. 그냥 제목은 모르는데 전국 노래교실에서 우리 또 인천 시민들이 이 노래를 이동준 씨 노래가 너무 좋다고 모셔달라고 해서 제가 어렵게 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노래 부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앞에 계신 누나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표정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자, 예.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번에 가요 무대 뭐 이런 그 정국노래 자랑 이런 데 공중파에서도 아, 그 누나야 노래 좀 불러달라 해서 지난주에 정국노래 자랑 봤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가요 무대에서도 또 제 노래를 불러요. 가요 무대 같은 경우는 거의 가수들이 나가면 옛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가나 마나거든요. 옛날 노래 부르면은. 예. 이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노래를 불러야 된다 했더니 거기서 알아서 누나야. 어버이날 특집으로 해서 누나야를 좀 불러달래요. 그래서 이 누나야는 어떤 X의 누나야가 아니라 정말 가족의 누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린 그 노래예요. 경쾌하게. 일단은 우리 저 이동준 씨의 신곡입니다. 누나야 함께 청해 듣도록 하죠.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갑니다. 하이. 애창할만 하네요. 정말 네. 제가 들어도 금방 귀에 들어오고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면 누군가 물어보니까 1호가 우리 이동준 씨였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나요? 아, 감사합니다. 데이트만 합시다. 합시다. 어? 어디를 돌자고? 월미도를 한 바퀴 돌자고? 이야. 아, 네, 오늘 저 우리 이동준 씨의 누나야 우리 한 번 더 청해 듣고 우리 소절 소절 우리 가수와 함께 이 노래 한번 익혀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음악 주십시오. 갑니다. 누나야. 누나 곁에 내가
사랑도 내가 위로해 줄게. 때론 귀엽고 때론 어여쁜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삶에 지치고 힘든 세월에 그 마음을 내가 나 누나야. 이제부터 누나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자, 우리 좀 뒤로 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동주 씨는 연기자이신데도 노래를 그렇게 맛있게 하시네. 지금 누나이를 부르는데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 바로 저게 가수고 저 모습이 탤런트구나. 이 노래를 이 누나이를 하면서 참 맛있게 하신 것 같아. 아, 그래요? 내 노래니까. 예. 아, 정말 참 대단하시다. 맨 엔딩이 참 좋네요. 이제부터 누나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제부터 끊었다가 이제부터 누나아 누나아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다시 이제부터 누나아야 다 같이 셋 넷 이제부터 누나아야 누나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일단 나자가 지금 자기 마디에 있어요. 남의 마디에 있어. 남의 마디에 있죠. 당기문을 써줘야 돼요.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나야 둘 셋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제부터 셋 넷 이제부터 누나야 둘 셋 나만 믿고 따라와 셋 넷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 너 내가 누나 행복하게 끊었다가 행복하게 해줄게 시작.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 어이 행복하게 끊었다가 해줄게 행복하게 내가 누나 시작.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아시겠죠?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누나야 둘 셋 나만 믿고 따라와 둘 셋 넷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다 맞았어. 근데 보니 이제부터 끊어야 돼. 이제부터 한번 보지 놓쳐버렸어. 빨리빨리 끊어가야 돼. 이제부터 누나야 누나야 끊어버려. 누나야 둘 셋 나만 믿고 따라와 아시겠죠? 마지막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누나야 둘 셋 나만 믿고 따라와 셋 넷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자,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셔도 노래는 되겠지만 노래 맛이 없어. 행복하게 행자를 지금 어머니 여러분들은 내가 누나 행복하게 이게 행복하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누나 행복하게 행자를 당겨줘야 돼. 싱코페이션 행복하게.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시작.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다 맞았어요. 외로워하지 마 동생이 있잖아 이거죠? 외로워하지 마 하지 마 예. 외로워하지 마 셋 넷 동생이 있잖아 셋 넷 누나 곁에 여대목 어머니 누나 뒤염을 올리세요.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누나 시작.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잘하셨어. 외로워하지 마부터 시작. 외로워하지 마 셋 넷 동생이 있잖아 셋 넷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힘든
누나의 요 대목도 누나의 나의 힘든 누나의 힘든하고 끊어주셔야 돼. 힘든 누나의 어머니 누나의가 아니고 누나의 나의 힘든 누나의 셋넷 슬픈 마음도 셋넷 내가 달래어줄게 오케이 내가 달래어줄게 잘하셨어 내가 시작 내가 달래어줄게 이 서른도 씨가 곡을 참 짜임새 있게 재밌게 곡을 썼네요 그냥 정박정박 가다가도 당김을 주고 아주 재밌게 썼어요 내가 달래어줄게 시작 내가 달래어줄게 잘하셨어 외로워하지 마부터 시작 외로워하지 마 셋 넷 동생이 있잖아 셋 넷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힘든 누나의 노노노 힘든 누나의 어머니 여러분 잘 들어봐요 힘든 누나의 누나의 힘든 누나의 셋 넷 슬픈 마음도 셋 넷 내가 달래어줄게 자신 있겠어요? 외로워하지 마부터 시작 외로워하지 마 셋 넷 동생이 있잖아 셋 넷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힘든 누나의 셋 넷 슬픈 마음도 셋 넷 내가 달래어줄게 노노노노 어머니 다 좋았어요 근데 달래어줄게 이 달자가 달래가 아니라 내가 달 이 달자를 당김으로 써줘야 돼 내가 달래어줄게 시작 내가 달래어줄게 하나 둘 셋 넷 때론 귀엽고 셋 넷 때론 어여쁜 셋 넷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다시 한 번요 소녀 같은 이게 아닙니까? 악보에는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이건데 그죠? 시작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자 때론 귀엽고 하나 둘 셋 넷 때론 귀엽고 셋 넷 때론 어여쁜 셋 넷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하나 둘 셋 넷 삶에 지치고 셋 넷 힘든 세월에 셋 넷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누나야 요거만 있기면 다 끝나요 참 멋스럽게 곡을 썼네요 내 이제 아니지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 네 자가 단기문을 써줘야 돼요 셋 넷 하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누나야 어디 다 같이 그 마음을 셋 넷 하나 그 마음을 지금 어머니 여러분 멜로디 다 맞으셨고 정말 잘하셨어. 그런데 이 당김음을 못 잡아주고 있어 지금. 그 마음을 내가 안 내자 당겨줘야 돼.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누나야 시작. 아니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누나야. 하나 둘 셋 넷 이제부터 누나야.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자 눌러놓고 음악 큐. 절 보십시오. 절 보고. 아버지 여자 키로 갑니다. C 메이저로 가고 있어요. 파우. 자, 여기요. 둘, 셋, 넷. 외로워하지 마. 다시 한번 더. 외로워야 시작. 외로워하지 마. 어머니. 외로워 하자가 들어오면 안 돼. 외로워 하지 마 이거야. 시작. 외로워 하지 마. 셋 넷. 동생이 있잖아. 셋 넷.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힘든 누나의
너. 자, 이 가수 노래 직접 들어보세요. 마이크 대시고. 힘든 누나의 셋, 넷, 슬픈 마음도 셋, 넷. 내가 달래줄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때론 귀엽고 셋, 넷. 때론 어여쁜 셋, 넷. 하이.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하나, 둘, 셋, 넷. 삶에 지치고 셋, 넷. 힘든 세월에 셋, 넷, 하이.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누나야. 하나, 둘, 셋, 넷. 이제부터 누나야 나만 믿고 따라와. 셋, 넷.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누나. 셋, 둘, 셋, 넷. 내가 누나 멋지게 해줄게. 아,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잘 안 되세요? 에? 다 잘 돼? 거의 이건 쉬워요. 아, 처음 나갈 때가 어려워요? 외로워하지 마. 그러니까 말하듯이 하면 돼. 외로워하지 마. 셋, 넷. 동생이 있잖아. 말하는 그대로. 알겠죠? 자, 이제는 우리 저 가수 우리 이동준 선생님을 옆에 쓰셔갖고 한번 이 노래를 우리 어머님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유심히 청구.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자꾸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나들이 보면은 이런 노래는 경쾌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툭 던져주세요. 그냥 빨리 끊어 가셔야 돼. 하지 마. 자, 그렇지. 자, 동생이 있잖아. 자, 자.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짜짜짜짜짜짜짜. 그러니까 살짝 끊어 가셔야 돼. 누나이에 딱딱 저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 그래야지만이 쉬워요. 지금 이제 선생님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악보대로 락 하잖아. 근데 그게 더 복잡하면 안 돼. 그냥 쉽게 툭툭 던지면서 신나게 부르는 거야. 응? 그죠? 신나게 부르세요. 자, 이제는 우리 어머님 여러분께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자, 노래 강사입니다. 늘어지지 말고 그냥 툭툭 던지세요. 자, 스텔라와 함께 갑니다. 스텔라, 음악 주십시오.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부터 누나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아 참 오늘 노래 우리 어머니 여러분 누나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노래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뭐 몇 번만 부르면은 금방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금방 다 배우신 것 같은데요. 그런 노래 몇 번 불러드리고 할까요?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이동준 씨의 지난 곡이었죠? 미안해요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미안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으세요. 네. 참 이 노래 너무 정말 멋있네요. 멋있죠 이 노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멋있어요 이 노래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노래를 가지고서 부산에서요, 부산 KBS 홀 3,500명 모아놓고 전국 노래 미안해 노래 경연 대회를 했어요. 전국 대회를. 그래서 1등 300만 원 다 갔고요.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장려상 뭐 등등 해가지고 3,500명이 모였는데 그때 김진영 작곡가가 직접 와서 심사를 했죠. 아, 그런 이벤트를 해서 부산에서는 뭐 누나야 는 물론이고 미안해는 웬만하면 다 알죠. 네. 우리도 저 이 누나야 이제 우리 좀 하고 나서 우리 다음 주도 다음 주에 우리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함께 또 그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노사연 씨의 바람이 나오기 전에 이 노래가 다 나왔는데 좋죠. 미안해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오늘 정말 모처럼 모시기 어려웠던 우리 슈퍼스타 우리 이동준 선생님 함께 모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서 네. 자 감사합니다. 누나야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합창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은 제가 TV를 보면은 군대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사나이. 예. 요즘 아주 재밌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동준 하면은 누나야 미안해요. 예, 두고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나야 박수. 이제 음악 큐입니다. 자, 박수. 여자 키로 스테라 여자 키로. 자, 신나니까 일어나세요. 이번에는 자 일어나서 한번 좋아 일어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노력이실 어머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안이 감사합니다. 부러워하지만 동생이 있잖아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슬픈 누나의 아픈 마음도 때론 어여쁜 때론 어여쁜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삶에 지치고 힘든 세월에 그 마음을 내간다 누나야 이제부터 누나야 나만 믿고 따라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